저는 사실 좀 제가 여기서 뭐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원래 우유라는 것 자체는 좋은 식품이긴 한데 요즘에는 사육 환경이 이제 뭐 유전자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우리 몸에 안 좋은 어떤 환경 호르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 또 드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 만약에 드실 거면은 좀 자연 환경이 좋은 그런 우유들 있잖아요. 좀 비싼 우유. 그런 우유를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몸이 아까 아프신 분들, 여성분들은 이제 뭐 콩 이런 거 먹으면 된다는 거 알겠고, 그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통증이 많다 내가. 그러면 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나요? 통증에 좋은 음식. 통증에 좋은 음식은 일단 를 말하기 전에 제가 일단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탄수화물 과잉이 너무 심하거든요. 빵, 그다음에 뭐 그런 뭐 빵이나 면. 이런 면 그런 직접적인 종류가 아니더라도 가공식품 안에는 그 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색소라든지 향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 네, 탄수화물도 줄이고 그런 가공식품. 가공식품을. 가공식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어떤 방부제나 그런 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진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좋은 재료를 사서 그때그때 해먹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그래서 직장인들은 사실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게 좋고요. 힘들긴 하지만 저는 이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싸고 다니세요 그럼? 저는 이제 일주일에 보통 3일 이상은 싸서 다니죠. 아 진짜요? 먹는 거는 좀 이렇게 탄수화물은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 단백질은 사실 이제 우리 몸에 어떤 그 면역력을 올리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 꼭 드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야채나 이제 그 비타민, 무기질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분들 좀 야채 많이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백질 중에서도 너무 육류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종류와 그다음에 이제 가공식품을 줄이고 야채를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그 우유에 대해서 너무 이제 논란이 많아가지고 우유가 뭐 통증을 증가시키지는 않죠? 우유는 사실 좀 제가 여기서 뭐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원래 우유라는 것 자체는 좋은 식품이긴 한데 요즘에는 사육 환경이 이제 뭐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우리 몸에 안 좋은 어떤 환경 호르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 또 드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 만약에 드실 거면은 좀 자연 환경이 좋은 그런 우유들 있잖아요. 좀 비싼 우유. 그런 우유를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두유를 먹으면 되겠네요. 두유가 아닌가요? 두유도 이제 그 갈아서 미숫가루 형식으로 드시던지 그런 게 좋겠죠. 사서 먹는 두유, 사실 이제 유전자 병이 그런 두유 가득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일도 하지 않았는데 허리가 갑자기 아프다. 이러면 어떤 걸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제목은 그렇게 쓰긴 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아무 일도 안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통증의 역치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환경적인 스트레스나 변화에 의해서 통증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을 때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이 정도의 통증이 올라왔을 그런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계속 앉아 있으니까 허리에 긴장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감기가 걸렸다든지 그날 조금 무리해서 야근을 했다든지 이런 식이 됐을 땐 통증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통증을 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증이 갑자기 뭐 어떻게 생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인지할 만큼 어떤 임계치를 넘은 만큼 통증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등이 아프다 하면은 그래도 이제 등 환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면은 보통 이제 짚이는 주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거는? 요즘에 젊은 분들 특히 등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구부정하게 앉아서 자세가 문제군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본인의 어떤 모니터 그런 거 높이 맞추지 않으시고 키가 크다 보니까 낮은 모니터에 이제 그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를 구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세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그렇게 구부정하게 만들다 보니까 등통증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또 등을 많이 써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뭐
미용사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세탁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한쪽을 좀 많이 쓰면서 네. 등 통증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적인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통증을 많이 유발하게 될 거예요. 네. 그 모니터 높이는 그럼 어느 정도 적정한 거예요? 모니터 높이는 네. 약간 우리가 바르게 앉았을 때 눈 네. 높이에서 약간 그 평행이거나 약간 위를 볼 수 있는 그런 높이 있잖아요. 한 15도 정도? 내 눈 높이가 일단은 그 모니터의 정중앙에 했을 때 약간 15도 높이 위로 올라가 있는 네. 그러면 이제 등이 아프신 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래요. 그냥 뭐 이게 보통 신체적인 거에서 자세가 좀 불량해서 생긴 거라고 하면은 그냥 물리치료를 생각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물리치료요?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등이 아파서 갔다 이러면. 네, 저는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네. 그 환자가 통증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는 제일 아프지 않을 때를 0점이라고 하고 네. 제일 아픈 통증을 10점이라고 했을 때 그 네. 통증의 정도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판단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통증 지속 기간 얼마나 정도 아팠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촉진을 해보죠. 촉진을 해보고 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그쪽이 얼마나 틀어졌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만성화가 됐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물리치료로는 잘 낫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주사 치료도 하고요. 네. 근육 이완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계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기계 치료를 다 같이 병행을 하죠. 아, 그 물리치료는 그럼 보조적인 치료예요, 그럼? 보조적인 치료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직접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사 치료는 네. 유착이 심해가지고 이제 구조적인 변형에 의해서 유착이 된 부위가 있잖아요. 네. 거기를 주사가 직접 들어가서 네. 그 눌린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 박리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걸 직접적이라고 하는 거고 네. 네. 물리치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죠. 어떻게 피부 위에서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투과율도 이제 한계가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통증 점수가 뭐 5점 이하일 경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아프신 지 얼마 안 되는 경우 일주일 미만인 네.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물리치료로도 해결되는 경우 있지만 네. 보통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됐다든지 아니면 통증 점수가 뭐 7, 8점 이상으로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랑 그다음에 다른 기계 치료를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는 건 없는 건가요? 약을 먹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약 자체로 그 치료 효과를 보기 조금 어렵고요. 보통 이제 네. 치료하고 나서 조금 이제 뻐근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남아있는 염증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약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데 약 자체로 제가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주사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주사 한 방을 맞으면은 이게 그냥 원상태로 복귀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이제 네. 그 통증이 얼마나 지속이 됐고 네. 그 다음에 구조적인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에 이제 달린 거예요. 그 통증이 이제 급성이고 네. 구조적인 변화가 심하지 않는 분들은 네. 주사 한두 번에 그 구조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네. 만성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도 이제 틀어져 있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만성이기 때문에 네.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치료가 보통 뭐 2, 3개월 정도 걸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십견처럼 유착이 심해서 어깨가 잘 움직이지 않는 분들은 제가 네. 1년 정도 치료하신 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정도로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럼 이제 그 오십견 같은 경우 1년으로 치료하면 이제 완전히 뭐 완전 낫는 거예요? 일단은 네. 관절의 가동 범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네. 범위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네, 본인이 이제 통증이 이제 없어지고 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관리하기 나름이니까 네, 치료 목표는 사실 좀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고요. 네. 네.